해집니다. 어제 2년분을 끝냈죠. 오늘은 두 번째 2비분입니다. 이미 이설 2년분하니 이미 2년분을 설명했으니 자설 2비분호리라 다음에 2비분을 해석하겠다. 2비분은 기신론에 대한 그 정의를 기신론에서 기둥과 같이 세울 그러한 정의를 2비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2비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의, 법과 의를 설명합니다. 바로 2비분에서 채우는 것은 법과 의 두 가지입니다. 마하연자는 총설류 이종하니, 마하연은 대승이죠. 대승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총설할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다 전부 집약에서 말하는데 말하자면 두 가지다. 여러 가지로 말한다면 뭐 종류가 많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로 집약에서 말합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법이요, 둘째는 의다. 그래서 법과 의 두 가지를 지금 내세웁니다. 이는 법이고 이는 의다 말이야. 법은 바로 일심법이죠. 중생심을 가르켜서 법이라고 말한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대승어, 명의. 명과 의입니다. 명칭. 명칭과 정의. 그래서 명과 의. 이렇게 해서 2비분에서 두 가지 세운 것은 바로 법과 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신론 전체가 법과 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논하면 뭐 침진여문도 있고 침생멸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3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에 보면은 소원 법자는 이 중생 시민이 이제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법이고 두 번째는 의라고 했는데 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신법, 마음의 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법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말할 때는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은 전체의 총괄적인 의미가 되고 의는 그 법에서 소속된 여러 가지 조리, 나무의 그 조리같이 법에 내포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의라고 말합니다.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그래서 일심법 해놓고 내가 중생심이라고 가로했죠. 중생의 마음이다. 불교에서 중생이라는 그 말 의미는 중다한 생사를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다한 생사.
중생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중생 하면은 여러 가지 생명들,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그런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깊은 뜻은 중생은 중다한 많은 생사를 되풀이한다는 그런 뜻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멸이죠.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바로 생사죠. 그게 이제 80년이고 90년이고 100년 동안에 목숨이 끝나는 것도 생사지만 찰나찰나에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 바로 생사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심의식,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불생불멸이 아니고 생멸을 되풀이하는 많은 생멸, 많은 중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고 생이란 말은 생사, 생멸, 많은 생멸을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들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면 그 생멸심이 끊어져요. 생사가 끊어지고 생사해탈을 가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외에는 다 중생입니다. 미륵보살까지도 중생이요. 보살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한 사람 외에는 보살, 성문, 연각, 또 일체 외도 범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중생이요. 보살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하죠. 보살도 과거에 성불한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그런 분들은 중생이 아니지만은 현재 보살로 계시면서 아직까지 성불을 못한 그러한 입장에서는 중생이에요. 성불을 못하면 생멸심이 남아있거든. 생멸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죠.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보리살타. 반야심경에 나오죠. 보리살타라고. 원래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이 보자하고 살자하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생략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리살타를 줄여서 그냥 보살. 보살이라는 그 말은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는 가규쟁이라고 하거든요. 유쟁이라는 말 자체가 중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식을 소유한 거. 그러니까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중생이란 말이죠. 그런 뜻으로 가규쟁이라고 합니다. 가규쟁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보살을 풀이하면은 각 유쟁이다. 유쟁이란 말은 바로 중생이라는 말인데 정식을 감정을 소유한 정식을 소유했으니까 생사 생멸심이 존재한 것을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은 보리를 번역하면 각이라고 하거든요. 보리를.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의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살타는 중생이니까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를 한다. 그래서 각과 유정 그렇게 위로는 각을 목표로 하고 보리를 부처가 되는 것이 보리를 이루는 거죠. 아래로는 살타 중생들 유정들을 교화를 하고 제도를 한다는 거. 그렇게 보면 각과 유경이고 또 보살은 일반 범부보다는 수승해서 깨닫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 정식 감정 생멸심이 남아있다 해서 마치 비유컨대 깨골이 못된 얼청이 같이 올챙이. 올챙이는 꽁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깨고리가 못 되었잖아요. 완전히 개고리가 되려면 꽁지가 없어져야
개고리죠. 꽁지가 붙어 있을 때까지는 올챙이지 개고리는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이 살타가 꼬리가 붙어 있는 거. 아직은 개고리가 못 든 것처럼. 그래서 깨달았기는 깨달았지만은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 깨달은 중생이단 말이지. 그렇게도 설명하고. 마명보살하는 그 보살이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중생을 깨닫게 한다. 중생을 깨우쳐준다. 또 그렇게 세 가지 의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규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리살타 원어를 그대로 두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인데 어제 말했듯이 중생의 마음을 말한 것이다. 법은 일심법은 바로 중생심이다 하는 것은 중생한테 지극히 친절하고 중생에게 가장 거기에 적응시켜서 말씀을 했던 것이 다른 경론에서 말한 것보다는 더욱 친절하다고 했죠. 중생의 마음이니까. 중생에게 해당되는 그런 좋은 명사를 쓴 거죠. 불성하면 부처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요? 부처의 마음자리. 열애장 해도 열애한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중생심 할 때는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적응되는 그러한 말로서 아주 참 굉장히 좋은 그 명사를 여기서 말한 거예요. 중생심. 중생심이 즉 말하면 법이다 말이에요. 중생심이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다 만들어낸 거죠. 우주나 시간 공간이 되나 우주 아니요? 또는 허공계나 모든 것이 산화대지 같은 게 전부 다 이 일심법에서 나왔다. 중생심으로부터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이라요. 법은 총의 만유라고 했죠. 우주 만유를 총괄한 것을 법이라고 어제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시심이 직섭 일체 세간 출세간 법 토가 법하니 보다는 법이라 이 마음은 바로 중생심이죠. 시심이 직섭 일체 세간 출세간 법이라 이라토로 달아보세요. 이어 차시마야 현시 마하의 연인이라. 이 마음에 의하여 마하연 의를 현시하나니 현시니 마하연이니 현시 마하연 은이 하이고 시심 진여상이 직시 마하연 최고냐. 시심 생멸 인연상이 능시 마하연 자체 상용곤이라. 여기서 이시자 시심이나 그 다음에 이차자 차심이나 같은 말이죠.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이 마음이 곧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한다. 다 깨어서 총섭을 한다 말이죠. 이 마음은 바로 중생심이죠. 이 중생심 일심법이 이 중생심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다. 세간법은 속세의 법이고 생사윤회를 하는 그러한 속세의 법을 세간법이라 하고 출세간법은 속세를 벗어난 그러한 법을 출세간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생사를 벗어나는 것,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법을 말한 것은 출세간법이고 생사윤회 속에 있는 그 속세의 세상살이는 세간법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성불을 할 경우에 성불을 가거나 성문연각보살이 되거나 부처가 될 경우는 출세간법에 해당이 되고 또한 출세간법을 터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천상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일체 범부 외도가 될 경우에는 세간법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이 중생심이라는 이 마음이 일체 온갖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곧 포섭하니 이어 차심하여 이 마음에 의하여 중국에서는 이차자나 이시자나 다 같은 지시하는 대명사죠. 이 마음 중생심에 의해서 바하연의 의를 현시하나니라. 바하연의 도리를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의지요. 바하연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하연은 대승이니까 대승법과 대승의 그거죠. 대승의 법과 또 대승의 의를 이 뜻이죠. 쉽게 말하면 대승의 법과 대승의 의를 법과 의라 한다 말이죠. 아까 법 의라고 말했죠. 법과 의.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밝히고자 하는 가장 그 줄거리가 바로 법과 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의해서 대승의 도리를 대승의 의미를 나타내 보인다 말. 마음이 없으면 대승 아니라 뭐 소승 아니라 인승 천승까지라도 존재할 수 없죠. 마음에 의해서 모든 세간법 출세간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서 지옥이나 또는 아귀나 이걸 사막도라고 하죠. 축생이나 아수라 이건 가장 나쁜 세 가지 악도라고 합니다. 나쁜 갈래, 사막도, 이도자를 쓰기도 하죠. 또 이도자를 쓰기도 하고 같아요. 사막도, 아수라.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이걸 이제 육도라고 하지요. 이거 전체 다 하면은 육도라고 그럽니다. 육도 중생 하는 거. 사막도는 빼버린 이제 적었으니까. 이것들을 육도 중생이라고 해서 육도라고 합니다. 여섯 갈래, 여섯 길. 길도자 육도 이건 세간법이요. 이걸 이제 세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말했죠. 성운하고 연각하고 그 다음에 보살하고 불하고 부처 이것은 이제 사성이라고 하는 네 성인. 아까 육도가 육범이고 여섯 범부들 사성은 이제 이게 이제 출세간법이요. 이걸 잡 모두를 하엄경 같은 데서는 이것들을 전부해서 십법계라고 하죠. 열 법계. 어제 법성 법신 뭐 말했죠. 그러니까 십법계란 법계라는 말이 바로 중생심이라요.
쉽게 말하면 중생심이 법계요. 그러면 부처가 되어도 중생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심이 없어진다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중생심은 그릇된 그 오염만, 잘못된 그 중생의 악심만 없어질 뿐이지 연법만 청정한 그 본체는 그대로 부처가 되어도 중생심 청정한 순수한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중생심이 오염된 것만 성불할 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말이나 법성이나 중생심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삼독으로 제일 악하게 쓰면은 지옥이 되는 거고, 마음을 삼독을 갖고 지옥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도 삼독심을 갖고 간탐, 인색하고 간탐을 많이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은 악유가 되고, 또 삼독심을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주로 많이 우치한 생각을 많이 가지면은 축생이 돼요. 축생은 인간보다 지능지수가 낮지 않아요? 또 그 삼독심을 가지고 싸우기 좋아하고 살벌을 일삼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아수라, 수라장이라고 투쟁이 벌어진 그 장면을 수라장이라고 하죠. 아자를 생략하고 그런 아수라가 되고, 선악이 상반되면 인간이 돼요. 아수라를 인간 위에다가 놓기도 하지만은 천상하고 같이 견주는 그런 아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보단 못한 걸로 나는 해서 인간을 위에다 놓은 거예요. 인간이 한 복판쯤 되는데, 천상은 이제 그 5개 10선 4선 8정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 천상이 되는 거죠. 마음을 이제 사제법, 마음을 착하게 쓰면서 사선 구치팔정, 구차재정을 닦아가지고 고진멸도 사제를 깨달으면 성문이 되고, 또 착한 마음에서 사선 팔정 구차재정과 12인연법을 닦아서 성취하면 연각이 되고, 이제 그 위에서 여기는 이제 아공진열을 터득하지, 무아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이요. 성문과 연각은 여기는 이제 무아의 진리보다 더한 법공의 진리까지 터득해서 육바라밀까지 수행을 하는 자는 보살이고, 지극히 착한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이 보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크게 완전히 바르게 깨달으면, 최고 깨달으면 부처가 되죠. 이거 부처가 이제 최고죠. 이렇게 해서 세간법, 출세간법이 바로 중생심, 이 칩법계, 칩법계가 바로 중생이란 말이요. 중생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일체 세간과 출세간법을 포섭을 한다. 그러니 이 마음, 중생심에 의해서 마하연의 도리를 현시한다. 나타내 보인다. 세상에서는 마음을 악하게 쓰면 어리석은 범부가 되고, 또 마음을 막힘없이 툭 터지게 통달하게 가지면은 달인이 되고, 마음을 통명하면 통해서 밝은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지옥으로 붙어서 부처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열 가지 종류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 무물이라, 마음 밖에는 물건이 없어요. 물질도. 불교 철지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의 무물, 또 심의 무법. 마음 밖에는 법도 없고 마음 밖에는 물질도 없는 거예요. 우주만법이나 천지만물이 다 마음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포섭한단 말이죠.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인이죠. 마음을 착하게 쓰면 선인이고, 또 마음을 밝힌 사람은 성인이고, 성인. 불교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해서 마음을 착하게 쓰고 크게 쓰면 보살이죠. 마음을 착하게 쓰기는 쓰지만은 좀 작게 소심하게 쓰면 성문연각 수승이 되어요. 크게 광대하게 쓰면 대성보살이 되고, 그 마음을 지극히 크게 깨달아들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부처고 보살이고 성문이고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마음 밖에는 물질이 없다. 마음을 만약에 외면하면 뭐가 되죠? 어리석은 마음을 갖거나 외면하면, 어리석은 마음을 쓰게 되면 범부 중생이 되고, 마음을 외면할 경우, 마음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닦더라도 마음을 외면할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외도. 그러면 외도가 되는 거죠. 외도는 마음 밖에 도를 구하거든. 마음을 등지고 마음 외에 어떤 진리가 따로 있고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마음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데, 위대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마음을 외면할 경우에는 외도가 된다. 외도란 말은 마음 밖에 도를 구하는 자, 마음 밖에 진리를 탐구하는 자를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이고, 시신 진여상의 이 마음 진여상이 즉시 마하연 최고며 곧 마하연의 대승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요. 대승이 내나 마하연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